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바닷속에 묻혀있던 한 척의 배. 깊이 잠들어 있던 그 배가 수많은 고대 유물들과 함께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오랜 침묵에서 깨어난 고려 선박과 수천 점의 청자. 900년 전의 역사가 이렇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역사 유물이나 유적이라고 하면 흔히 고분이라든가 주거지 토와 같은 땅 위의 것들을 떠올리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땅 위가 아닌 바닷속에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밝힐 수 있는 수많은 유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닷속에 잠긴 침몰선, 바로 해저 유물선인데요.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천년에 가까운 세월, 군산 12동파도 앞바다에 묻혀 있었던 한 척의 고려 선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배의 발굴은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무려 8천 점이 넘는 청자를 비롯해서 각종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고려의 유물들이 900년 만에 비로소 우리 앞에 되돌아온 것이죠. 고려 청자를 싣고 서해 바다를 항해하던 한 척의 배. 900년 전 이 배는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쩌다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먼저 3년 전 발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12동 파도. 이곳에선 지난 2004년 의미 깊은 발굴이 있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수중발굴팀이 바다 밑에 침몰해 있던 고려 선박을 인양한 것이다. 여기는 그 항해구역에서 꽤 벗어난 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여기까지 밀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이곳에서 난파된 배와 함께 수많은 고려시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동파도 바닷속에서 건져올린 수중 유물들이 이곳에 보관돼 있다. 총 8,700여 점의 유물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청자다.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청자가 무려 8천 점 이상. 뿐만 아니라 배 안에서 선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 유물들도 다양하게 나왔다. 한 배 안에 그 당시의 유물들이 모두 발견됐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괄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완이나 접시나 혹은 병이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생활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연관하는 그런 종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동 파도에서 발굴된 청자는 대부분 대접이나 접시 같은 식기류인데 특히 꽃잎 모양의 화형 접시는 수중에서는 최초로 발굴된 것이다. 이 청자들을 배에 실었던 당시의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청자 선적에 사용된 각종 유물들도 발굴됐는데 고려 청자의 적재 방법이 이처럼 완벽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고고학적 성과를 거둔 12동 파도 발굴. 그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다 밑에서 키조개를 캐던 잠수부가 해저 유물을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유물 확인을 위한 긴급 탐사에 나선 해양유물전시관 수중 발굴팀. 해저 16m 지점에 도달하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개펄 여기저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자기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다. 바로 고려 청자였다. 오랜 세월 탓에 일부는 파손됐지만 많은 양은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수천 점이 넘는 고려 청자. 먼 옛날 배 안 가득 청자를 싣고 항해하던 배가 이곳에서 침몰한 것이 분명했다. 처음 선적된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청자들도 많았다. 도자기들이 층층이 겹겹이 쌓이는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느낌이 신기했었죠. 이렇게 운반했었구나. 우리나라 적재, 우리나라 도자기들이 이렇게 적재했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신기했었죠. 청자 유물의 상태를 확인한 발굴팀은 한 달여 만에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다.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발굴 이후 정확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발굴팀은 청자가 묻혀있는 지역을 사방 2m씩 48구역으로 나누고 구역마다 번호를 지정했다.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매몰 상태를 기록하고 수중 카메라로 촬영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벌 속에 묻혀있던 청자들을 하나하나 건져올리자 그 사이에서 거대한 나무 기둥이 드러났다. 청자를 싣고 가던 배, 청자 운반선이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수중 발굴이 있었지만 고선박이 발견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갯벌을 좀 걷어냈을 때 그런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내부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처녀지 그대로 그 상태로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이제 흩어져 있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잘 정리된, 잘 적재된 유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태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76년. 그러나 당시만 해도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해군 잠수부가 건져올린 유물을 고고학자들은 선상에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렀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중 발굴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든지 유물 분류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저희들 손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군에 의해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정확한 해양 발굴의 과정의 기록이라든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아니면은 외부에 잘하는 분들의 그 과정을 습득해가지고 수중 발굴 팀이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12동 파도 발굴은 고고학 전문가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수중 발굴이었다. 이번 발굴은 유물의 매몰 상태는 물론 작업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중 고고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12동 파도 발굴. 2003년 10월에 시작된 인양 작업은 2004년까지 이어졌고 바닷속 깊이 묻혀있던 귀중한 유물들이 비로소 햇빛을 보게 됐다. 이렇게 12동 파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은 청자만 해도 무려 8천여 점. 이번 발굴의 성과 중 하나는 이 청자들을 싣고 가던 고려시대의 배를 발굴해낸 것이다. 900년 전 서해바다에 잠들었던 고려 보물선이
이렇게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깊은 바닷속에서 끌어올려진 고려시대의 배. 이러한 고선박 인양 장면이 생생한 영상으로 기록된 것은 시비동파도 발굴이 유일합니다. 이번 발굴은 이렇게 수중 발굴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고고학 전문팀이 탐사와 인양, 유물 보존에 이르는 모든 작업에 참여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중 고고학을 적용한 발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900년 전 난파한 배를 온전하게 인양했다는 것이 특히 주목할 일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고려시대의 배가 발굴된 예는 있습니다. 1983년 발견된 완도선과 1995년에 목포 달리도선에 이어서 바로 지난해에는 전남 신안에서 안좌도선이 발견된 것이 그것인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선박은 부분적인 것인데 비해 시비동파도 앞바다에서는 선체의 기본 구조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고려 선박이 발굴됨으로써 당시의 해상활동 모습은 물론 고려시대 선박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는지 또 시기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를 보다 자세히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년 세월을 바닷속에 잠겨있던 고려의 청자 운반선. 이 배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닷속에 묻혀있는 고선박을 인양하는 것은 수중 발굴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작업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체가 박혀있는 뻘층의 흙을 걷어내는 것. 이를 위해 강력한 압력으로 뻘을 빨아들이는 특수장비인 에어리프트가 동원됐다. 침몰된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선체 윗부분은 거의 유실된 상태. 그러나 뻘 속에 묻혀있던 아랫부분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선체들을 안전하게 건져올리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바닷물 속에 잠겨있어 물렁해진 선체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해체 인양이 불가피한 상황. 선체 구조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곡 종통제를 가장 먼저 분리하기로 했다. 만곡 종통제는 배의 바닥과 옆면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니은자형 부재다. 해체 작업은 각 선체편의 이음새에 나무 쐐기를 박은 뒤 조심조심 분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신중한 작업이 계속된 지 무려 6시간. 발굴팀은 드디어 첫 번째 선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900년 전 침몰한 고려 선박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시비동파도에서 발굴된 만곡 종통제는 모두 두 개. 길이가 7m에 이르는 이 선체편은 배가 만들어진 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유물이다. 예, 시비동파도 선에서는 그 만곡 종통제라고 하는 그 저판과 외판을 연결해 주는 그런 부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선박으로 보이는 완도선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로 줄어들고 또 13세기가 넘었으면서는 그 만곡 종통제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시비동파도선은 그 고려의 아주 초기 선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 한선에서 중요한 부속제인 만곡 종통제는 시비동파도선에서는 2단, 좀 더 후기에 만들어진 완도선에서는 1단이 쓰였다. 그리고 13세기 이후 것으로 추정되는 달리도선에서는 만곡 종통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시비동파도선에서 발굴된 만곡 종통제를 통해 고려 선박의 발달 과정을 상세하게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발굴에서는 다른 고려 선박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물들이 인양되는 성과도 있었다. 뱃머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 편의 판재다.
1층 넝클로 보이는 밧줄도 상당량이 나왔다. 이 밧줄은 닻을 고정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시대 닻줄이 확인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인양 작업이 끝난 뒤 해양 유물 전시관으로 옮겨진 선체 유물들은 곧바로 보존 처리에 들어갔다. 나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수약품을 사용해 조직을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오랜 세월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12동 파도선은 일반 목재에 비해 수분 함유율이 46배 이상, 강도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일반 목재들도 대기 중에 나오면 뒤틀리거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함수율이 더 높은 파괴가 굉장히 심한 목재들이 그 지금 12동 파도선 바깥이 물의 함유량이 목재 성분보다 6배 내지 8배 큰 목재가 대기 중에 나오면은 일반 생재보다 6배 내지 8배가 더 뒤틀리고 더 깨지고 수축이 일어난다는 그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 처리가 필요한 거고요. 보존 처리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복원 작업도 시작됐다. 현재까지 발굴된 고려시대 배 가운데 가장 앞선 시기로 추정되는 12동 파도선.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첫 단계는 유물의 매몰 상태와 앞서 발굴된 고려 선박을 참고로 하는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선체의 구조로 보아 12동 파도선은 길이 15m, 너비 2.5m 정도의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형태가... 배의 바닥 부분은 전통 한선의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무판 여러 개를 이어붙여 평평하게 만든 바닥 형태, 이른바 평저형이다. 1985년 발굴된 완도선에서도 이 같은 평저형 바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 무역선인 신한선은 바닥의 모양이 우리 배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V자형으로 뾰족하게 만든 것이다. 썰물과 민물이 교차가 심한 서해안이라든가 또 비교적 수심이 낮은 우리 연안들 쪽에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비교적 낮은 평저형 선박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와 같은 평저형 선박들은 연안에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주로 연안 항로를 거쳐서 항로하는 것이, 항해를 하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겠습니다. 가룡목도 우리 배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내부는 가룡목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목재를 가공을 하거나 또는 원목 상태로 지지를 해서 구획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이제 취사장도 형성이 되고요. 또 유물을 실는 이런 그 창고 역할을 하는 칸도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려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굴된 뱃머리는 고려 배 앞이 평평한 구조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 닻을 가라앉히는데 사용. 12동 파도선에서는 돌로 만든 닻장도 나왔다. 따라서 이것은 길이가 130cm에 이르는 이 닻장에는 닻줄을 감았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러한 돌 닻장은 고려 시대 선박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 닻장, 닻을 가라앉히는데 무거운 돌 역할을 하는 그 닻장이 함께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닻장의 규모를 통해서 이 선박의 재원을 대략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 닻장을 고정시킨 나무 닻, 그리고 이 닻을 배에 연결해주는 칡넝쿨 밧줄까지. 12동 파도선 발굴은 우리 선박사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였다. 이를 토대로 고려 선박의 구조를 더욱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의 앞면과 뒷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나무로 평평하게 막았다. 배의 중앙, 돛대 구멍으로 보아 돛은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배의 앞뒤로 약간의 갑판을 씌우면 선체가 완성된다. 갑판 위로 닷줄을 감아 올리는 후롱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돛을 올린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완성한 12동 파도상. 11세기 전반 서해 바다를 항해하던 고려의 배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네, 이것이 바로 900년 전 고려인들이 연안 항해에 사용하던 바로 그 배. 전형적인 우리의 한선인 평저형 선박입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이렇게 돛도 하나뿐이라 먼 바다를 항해하기에는 다소 불리하지만 수심이 낮고 간만의 차가 심한 연안 바다에서는 기동력 있게 움직이기 좋은 구조인데요. 막상 올라와 보니 그리 작은 배가 아니군요. 내부가 꽤 널찍한데요. 중앙부를 제외한 배의 앞뒤 양쪽에는 이렇게 갑판이 씌워져 있고요. 한쪽에는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해 중에 잠시 쉬거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말하자면 약식 선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앞에는 살림살이도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불을 피우고 소출 올려둔 것을 보니 아마 여기가 선원들이 밥을 해먹는 부엌 역할도 했던 모양입니다. 소 주변으로는 숟가락도 보이고요. 항아리며 그릇들도 꽤 많은데 여기에 쌀과 반찬 같은 것들을 담아두었겠죠. 이렇게 배 안에서 밥을 해먹었던 것을 보면 선원들이 배 안에서 꽤 오랫동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생각보다 들어와 보니까 꽤 넓은 공간입니다. 청자들이 차곡차곡 가득히 쌓여 있고요. 그런데 배 안에 가득 실려 있는 이 청자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자와는 좀 다릅니다. 청자라고 하면 이름 그대로 푸른빛, 그러니까 비색을 띠는 청자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12동 파도선의 청자들은 언뜻 보기에도 비색 청자와는 색깔이며 모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자들은 대체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던 것일까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청자다. 투명한 비색에 섬세한 문양을 새겨넣은 청자. 곡선미도 뛰어나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 청자 향로 역시 뛰어난 솜씨로 만든 비색 청자다. 빛가리며 모양, 조각 하나하나가 지극히 정교하다. 1123년 고려에 온 송나라 사절인 서긍이 쓴 고려도경에는 이러한 사자 모양의 청자 향로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고도로 발달한 고려의 비색 청자가 이미 12세기 전반에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다. 이에 비해 12동 파도에서 발굴된 청자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비색 청자와는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 청자 특유의 비색이 아니라 탁한 녹색이나 갈색빛이 난다. 표면 처리는 거칠고 별다른 문양도 새기지 않았다. 이 청자들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청자 찻잔의 아랫부분, 해물이 굽이다. 초기 청자에서 해물이 굽은 너비가 상당히 넓은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굽의 두께가 점차 좁아지게 된다. 12동 파도 청자의 경우 해물이 굽이 5mm 내외로 나타났다. 12동 파도의 해물이 굽 안의 특징은 초기에 해물이 굽에 비해서 이 너비가 상당히 좁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좁아진 것은 해물이 굽의 영향이 남아있지만 굉장히 이 좁아진 것으로서 이런 유형은 대체적으로 변형 해물이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형 해물이굽은 그 하안이 12세기 초로 대체적으로 이러한 유형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에 제작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무리굽의 너비로 봤을 때 이 12동파도 청자들은 11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생산 공급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비색 청자보다 앞선 시기로 인식됐던 청자류. 사실은 같은 시기에 제작됐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고려도경 같은 그 기록을 보면 물론 송나라 사절단을 따라왔던 사신이 적은 건데 계급에 따라서 즉 그 사신들의 등급에 따라서 그 방에 놓여있던 물건들의 질이 다릅니다. 예컨대 금으로 된 것, 금 도금이 된 것, 혹은 은으로 된 것, 은 도금된 것. 이것은 본질과 그 다음에 밖으로 보이는 색깔과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도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품에서 특히 신분사회가 이렇게 신분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던 이런 사회에서는 그렇게 그 질의 차이로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대의 유물과 기록을 토대로 복원한 최상류층 고려 귀족의 집이다. 청자로 만든 베개를 비롯해 최상품의 비색 청자가 들어차 있다. 이러한 고급 비색 청자는 왕실이나 지체 높은 귀족 가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품종을 소량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베개에서부터 벼루, 연적 같은 문방구, 각종 식기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종류의 청자가 만들어졌다. 이에 비해 12동파도에서 나온 것과 같은 청자는 대부분의 품목이 대접이나 접시, 항아리 같은 식기류다. 청자가 곧 신분을 대변했던 고려시대. 비색 청자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이러한 청자는 누가 사용했던 것일까? 경기도 용인시 좌항리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석광묘. 귀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곳에선 94년 발굴 당시 청자가 부장품으로 나왔다. 비교적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 청자들은 언뜻 보기에도 12동파도 유물과 흡사하다. 이러한 종류의 청자가 지방의 부유층이나 관리, 낮은 계급의 귀족들에게 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으로 치면 중상류층 정도에 해당하는 계층, 이 가운데는 승려도 포함돼 있었다.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 고려시대에 무려 16명이나 되는 국사를 배출한 명찰이다. 지난 87년 이곳에선 다량의 청자 파편이 발굴됐다. 고급스런 비색 청자류가 대부분이었지만 대접과 접시, 항아리와 같은 식기류에서는 품질이 낮은 청자도 상당수다. 이처럼 다양한 품질의 그릇들이 함께 나오는 것은 신분의 차이는 물론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도 다른 종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송광사에서는 일반적인 고려 청자도 발견이 되고 연질통이나 경질통에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런 대접 같은 것과 그리고 저장용 옹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찻잔류나 장식품 등은 비색 청자가 많았지만 항아리와 같은 저장용기나 식기류는 품질이 낮은 청자를 쓰고 있다. 신분이 높았던 승려들도 용도에 따라 다양한 청자를 사용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청자가 들여와서 이제 그 얘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청자가 만들어진다고 이제 학술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단계에서는 청자라는 것 자체에 커다란 질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개 한 가지 질 정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청자가 국내에 받아들여지고 또 왕실과 귀족과 또 일반과 뭐 사찰과 여러 계층에서 폭넓게 쓰이게 되면서 그 청자는 다양한 그 수요에 따른 그 목적들에 따라서 다양한 질들로 이제 분화되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처음 청자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던 시기보다 좀 지나서 즉 12동파도 청자가 만들어지던 그 시기 그러한 청자들을 제작하는 여러 지역에서는 각각 이제 서로 다른 질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세기 전후 이처럼 다양한 청자가 만들어진 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차문화의 유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로 인해 청자 찻잔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량 생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12동파도 청자에는 그러한 대량 생산의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에 붙어있는 하얀 점토 자국, 내화토 흔적이다. 청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폭에 굽는다. 이때 그릇이 서로 붙지 않게 내화투라는 열에 강한 흙을 바르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색 청자는 갑발이라는 보호 용기에 넣어 하나씩 굽는다. 점점 늘어나는 청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량 생산 방식. 12동파도 청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던 고려의 청자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청자의 발달과 확산은 차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12동파도 청자 운반선에서도 대접이며 접시, 유병들과 함께 찻잔이 수백 점이나 발견됐는데요. 이런 청자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었다고 해도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청자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12동파도에서 나온 정도의 청자를 쓸 수 있는 계층은 최소한 승려나 지방관리 등 중산층 이상의 신분이었고 대다수 서민들은 목기나 구리와 같은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의 청자는 극히 한정된 계층만이 쓸 수 있는 고급품이었던 셈인데요. 12동파도 선은 이렇게 귀중한 청자들을 어디에서 싣고 출발했던 것일까요? 전라남도 강진군. 지금도 청자 도요지로 유명한 이곳엔 고려시대부터 수많은 가마터가 조성돼 있었다. 강진 청자 자료 박물관에는 이곳에서 발굴된 가마터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고려시대 손꼽히는 가마였던 강진. 이곳에서는 어떤 청자들이 만들어졌을까? 원형을 알아보기 힘든 이 작은 청자 조각에는 강진 가마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남아있다. 자기에 새겨진 상이라는 글자는 상략국이라는 단어의 일부다. 상략국은 고려시대 왕실에 약을 지어올리던 관청으로 이 청자는 상략국에서 쓰던 약상자다. 이처럼 왕실이나 귀족, 관청에서 쓰는 최상품 청자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고려시대 강진의 역할이었다. 현재 남아있는 국보급 청자 대부분이 이곳 강진 가마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강진은 고려시대 내내 소, 자기 소라 그래서 국가에 공납하는 도자기를 만들던 가장 중심적인 가마터였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가장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국가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 그런 제도 아래서 가장 국가가 원하는 디자인과 질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생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흙으로 만든 청자. 청자의 품질은 사용된 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태토의 성분을 살펴보면 생산지마다 조금씩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주요 자기연구소의 강경인 연구위원은 이 같은 태토의 특징을 근거로 12동파도 청자의 생산지를 해남으로 추정했다. 해남 청자와 같이 굵은 석영 입자 크기가 다수 분산된 상태를 보인 반면 강인 청자는 미시한 석영 입자 크기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원료의 사용이나 그다음에 그 원료를 정제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 청자는 사용하는 원료를 아마 정제 이런 과정이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토 속에는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들어있는데 해남 청자의 경우 지르코늄의 함량이 강진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 서해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전라남도 해남. 강진에 버금가는 규모의 고려 청자 가마터가 발견된 곳이다. 지금은 간척 사업으로 인해 논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해안가였던 이곳엔 100기가 넘는 가마가 있었다. 오른쪽이 지금 옛날에는 이게 다 바다였고요. 바다였고 이쪽에는 이제 경사면에 야산이었다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밭으로 개관되었는데 가마터는 지금 경사면에 지금 이쪽으로 쭉 이렇게 분포돼 있을 거예요 지금. 당시 가마터의 규모를 보여주듯 곳곳에 청자 파편들이 쌓여 있다. 배추 별로 안 먹어요. 본떡 먹지. 이제 그룹 파편들도 보이는데, 아유. 지금 진산이 그릇들이 대개 이제 이런 이건 지금 밭그릇으로 보이는데 발이라고 그러죠. 청색빛보다는 녹색빛에 가까운 그런 특징을 띠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가마.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산 속에서도 많은 가마터가 발견됐다. 저 아래는 부를 때는 봉통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허리 부분이 지금 잘라져 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를 이렇게 보시면 가마의 안쪽 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천정 부분이 보입니다. 이곳 가마터의 규모는 향토 사학자들에 의해 조사된 것만 해도 최대 80기. 이처럼 대규모 가마터가 남아있는 이곳 해남이 12동파도 청자의 산지일까. 해남 가마터에서 발굴된 청자 유물. 모양이나 빛깔이 12동파도 유물과 거의 흡사하다. 또한 해남 가마가 존재했던 시기는 11세기에서 12세기 무렵 12동파도 청자의 제작 시기와 동일하다. 또 12동파도에서는 다양한 청자와 함께 검은색 짝인 흑유도 상당량 나왔는데 고려시대 가마터 가운데 청자와 흑유를 함께 생산한 곳은 오직 해남뿐이다. 고려시대 해남에는 비색 청자에 비해 한 단계 질이 낮은 청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대규모 청자 공단이 있었다. 12동파도 청자선은 바로 이곳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가장 고급화된 도자기를 강진이 생산한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그게 왕이든 일반이든 간에 최소한 고급한 것 외에도 많은 용도의 그릇들이 필요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해남 지역에 가마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서로 다른 질의 도자기를 생산하면 강진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남이 대신 해주면서 다양한 도자기를 동시에 같이 이렇게 그 생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운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지는 강진 해남으로 지금 분리가 돼 있지만 결국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고급 것과 그렇지 않은 편안한 그릇들을 한꺼번에 일상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두 지역이 함께 제공하지 않았을까. 고려시대에는 강진과 해남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 가마터가 분포해 있었다. 이들 가마터는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위치했는데 이는 개경으로의 운송 편의를 위한 목적이 컸다. 고려시대에 생산된 청자의 절대량이 개경에서 소비됐기 때문이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대량의 청자를 싣고 떠난 12동파도 청자 운반선.
입에 역시 개경을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비동파도 바닷속에서 발견된 청자 운반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추적해봄으로써 고려시대 해남에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배의 목적지가 개경이었다는 것도 추정해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다나 강, 호수와 같은 수중에 묻혀있는 고대 유물을 발굴해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는 학문인 수중고고학.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된 셈인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수중 발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HD 역사 스페셜 국제관입니다. 이 수중고고학은 지상고고학에 비해서 발굴 과정이 까다롭고 장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사도 짧은 편입니다. 전문 고고학자에 의한 최초의 수중 발굴은 1960년 터키의 동남 해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의 해양고고학자인 드록모튼이 캘리도니아만 울루브른 앞바다에서 기원전 13세기경에 청동기 시대 난파선을 건져낸 것입니다. 무려 3,400년 전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선박 가운데 가장 오래된 배인 이 울루브른 난파선에서는 청동으로 만든 도끼와 창촉 같은 무기, 또 구리 원자재가 되는 캐프티와 같은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캐프티는 청동기 시대 사이프러스에서 지중해 일대에 수출됐던 주요 무역 상품이었습니다. 이 울루브른 난파선을 통해서 기원전 13세기 지중해 무역의 모습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이것은 나무 글판인데요. 펼쳤다가 접을 수 있는 이 나무 글판은 기원전 9세기 무렵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물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울루브른의 난파선은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은 물론 또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고대사의 비밀들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울루브른 난파선 발굴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카리브해의 섬나라 자메이카에서는 1692년 6월 7일 엄청난 해일로 인해서 포트 로얄이라는 항구 도시가 물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1966년 이 가라앉은 수중 도시가 발굴되면서 흥미로운 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회중 시계인데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계바늘은 사라졌지만 방사선 실험을 통해서 시계바늘의 마지막 위치를 알아본 결과 해일이 닥친 시각이 11시 43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배는 1962년 스웨덴에서 발굴된 바사호로 17세기에 만들어진 군함입니다. 수많은 대포는 물론 금도금을 한 700여 개의 조각상까지 배의 위용이 정말 대단하죠. 당대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군함이었다는 바사호는 1628년 8월 10일 출항하자마자 침몰했는데요. 300년 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던 이 배와 유물들은 17세기의 군사문화는 물론 예술, 생활 등의 시대상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수중고고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98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대한 수중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해저 3,900m 지점에서 발굴된 6천여 점의 유물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했던 타이타닉호의 모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영화 타이타닉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타이타닉호의 발굴은 배의 침몰이 단순히 빙산과의 충돌 때문만이 아니라 선체를 만든 철판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주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군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의 청자 운반선, 이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던 순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수많은 청자를 배 안에 가득 싣고서 전라남도 해남을 출발했던 이 배는 왜 시비동파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게 된 것인지 그 원인을 추적해봤습니다. 해남을 출발한 청자 운반선이 개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항로를 따라갔을까? 이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 각지에서 거든 세곡을 싣고 개경을 오가던 고려시대 조운선의 항해 루트를 살펴야 한다. 당시의 조운로는 대부분 연안 뱃길을 따라 이루어져 있었는데 크지 않은 규모의 고려 선박들은 대부분 이렇게 연안 항로를 이용해 항해를 했다. 소금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세공품 이런 것들을 개경까지 수도까지 한양까지 이렇게 운송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선박들도 선박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 항해술로 인해서 조운선과 달리 항해를 했던 것은 아니고 세곡 운반선이 운항하는 항로를 따라서 항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자 운반선들도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운로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해저에서 고려 청자가 발견된 지점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운로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2동파도 청자선 역시 이 조운로를 따라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남 해안의 연안 뱃길은 만만치 않은 항로였다. 수심이 낮고 해안선이 복잡해 뱃길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안전하게 운항하기 어려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빠른 조류와 암초 등 위험 지역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해안반도 서쪽 끝에 안흥량. 서해 연안 항로 중에서도 가장 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유난히 풍랑이 심하고 암초가 많아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침몰 사고가 일어났다. 수많은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다가 난파했기 때문에 이곳을 가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곳을 난행량이라고 했었는데 이 난행량을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서 저 건너 지령산에다가 안파사를 짓고 그 후로 안흥량이라고 이름을 고쳤던 곳입니다. 이건 잇몸으로 판 거죠, 이거는. 왜 팠을까요, 예. 그때? 아, 이것은 섬남으로부터 올로는 세곡이 약 40만 석. 그것이 국가재정의 기본이 고려시대 이후 안흥량은 예, 세곡을 운반하는 조운선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런 이곳에서 잦은 해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지역을 안전하게 지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운하였다. 12세기 중엽의 고려 기록에는 내시 정승명을 이곳에 보내 운하를 뚫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운하 건설을 시도한 지역은 태안반도의 길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바다의 양쪽, 남쪽의 천수만과 북쪽의 가로림만 사이의 육지에 운하를 뚫어 안전한 길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게 곳곳에 위험지역이 산재해 있는 서해 연안 항로, 12동파도 청자 운반선도 이 뱃길을 따라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라남도 해남을 출발해 마침내 군산 앞바다에 들어선 이 청자 운반선이 무슨 이유에선지 12동파도 인근에서 침몰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배가 발견된 지점은 정상적인 항로에서 20km나 벗어나 있었다. 침몰 당일 12동파도 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2동파도와 같은 위도에 있는 전라북도 군산.
이곳에는 풍력발전소가 위치해 있을 정도로 유난히 바람이 많다. 선박 출항이 금지될 정도로 바람이 거센 날이 1년이면 40일이 넘을 정도다. 군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던 12동 파도선이 이런 풍랑을 만났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선체가 작아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 연안 쪽을 항해하고 있다가 풍랑이 이제 강하게 불게 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평지선은 자기 항로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 옆으로 밀려가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밀려서 바로 12동 파도까지 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군산에서 12동 파도까지는 현대 동력선을 타고도 1시간 반이나 걸린다. 이만큼의 거리를 떠밀려 왔다면 풍랑이 대단히 거셌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 바다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다. 곳곳에 솟아있는 암초다. 예, 바로 저기 암초입니다. 어디에? 12동 파도선은 바로 저쪽이고, 네, 저쪽에 이제 있었고. 풍랑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떠내려온 12동 파도선이 침몰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12동 파도선이 발견된 그 주변으로는 12동 파도선 외에 다른 선체 잔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굳이 오래된 그 선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현대적인 선박 그 목선이었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그 암초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암초에 배가 부딪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해양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12동 파도 해역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다. 12개의 섬이 반달형으로 흩어져 있는 12동 파도. 이 섬들이 거센 조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바다는 잔잔한 편이다. 주변 지형을 보면은 그런데 12동 파도 청자 운반선이 침몰한 지점 주변으로 수없이 많은 암반지대가 확인됐다.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 암초도 상당수다. 그 소용돌이 오른쪽에는 소용돌이하고 그 쌍둥이 섬 남쪽에 나타나는 암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다면은 그 왼쪽 지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등대섬 장자섬의 오른쪽에 그 사이 공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그 여와 장자섬 사이에 놓여 있는 안반지대로서 통과를 했다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동 파도선이 침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암초인 것일까? 수중 탐사 장비를 동원해 이 지역의 해저 지형을 직접 탐사해 보기로 했다. 탐사에 이용된 장비는 다중 음향 측심기. 바다 밑에 초음파를 발사한 뒤 이것이 해저면에 충돌해 되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수심을 계산하는 첨단 장비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수심은 물론 해저 지형 상태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해저 지형도다. 눈에 보이는 암초의 서쪽 바닷속은 전체가 암반 벨트였다. 그런데 12동 파도 청자선이 침몰한 곳은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암초가 있는 곳을 70m 정도 지나간 지점이었다. 현대의 배들도 암초에 부닥쳐가지고 전복이 되면은 대개 배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선형을 그리면서 바다 밑으로 이제 그 도착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그러한 그 경우를 생각하면은 지금 이 12동 파도 배가 암초 위치에서부터 발견된 위치까지 밀려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낯선 바다에서 다시 항로를 찾기 위해 애쓰던 배는 눈에 보이는 암초를 피해 방향을 잡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엔 수면 위로 보이지 않는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해 있었고 여기 부딪힌 배는 결국 깊은 바닷속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900년 전의 어느 날 수천 점의 청자를 싣고 해남을 떠났던 고려의 배. 목적지인 개경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닷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다. 거센 풍랑과 암초로 인해 바닷속에 가라앉은 고려의 청자 운반선. 이 배가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무려 900년 만이었습니다. 사실 고려시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물이나 유적은 물론 문헌 자료도 풍부하지 못한 편이라 당시의 모습을 속속들이 파악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십이동파도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한 척의 청자 운반선을 통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고려시대 역사의 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십이동파도 선에 실려 있었던 8,000점의 고려청자. 이는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손꼽히는 청자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실생활에서 직접 밥이며 국을 담고 차를 따르던 그릇이 청자였던 것입니다. 난파당한 지 900년 만에 우리 앞에 돌아온 청자 운반선. 이 배는 어떤 문헌이나 기록보다도 생생하게 당시의 모습을 증언해주고 있는 시대의 거울인 것입니다.